매일 와인을 마시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와인 덕후라 부릅니다. 와인은 제 인생이자 낙입니다. 고철로 만든 히어로에 빠진 남자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정크아트 덕후라 불립니다. 저에게 정크아트는 일상이죠. 수집강을 넘어서 전문가가 된 덕후들, 그들만의 특별한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청주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외곽도로역.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덕후의 특별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스파이더맨부터 거대한 헐크까지 영화 속 주인공들의 마중을 받고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줄줄이 서 있는 히어로들. 별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기 아까워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보는데요. 열심히 찍고 계세요? 아, 여기 앞에 들어왔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신기하고 그래갖고 찍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덕후를 찾으러 왔거든요. 네네. 혹시... 아, 네. 제가 이 아이들의 주인이에요. 버려지는 고철들로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정크아트라고 하는데요. 덕후가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작품만 해도 50여 점이나 된다는군요. 가지고 있는 정크아트 제품들도 남들한테 공개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재밌고 맛있는 볼거리가 있는 레스토랑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덕후의 정크아트 작품들은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진 쓰레기를 만든 게 되게 신기하죠. 영화로만 보던 큰 로봇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해요.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하고 뭐 저녁이나 먹을 수 있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크아트와 사랑에 빠진 정영상 대표. 그런데 왜 하필 정크아트였을까요? 길거리에 있는 폐품이나 고철로도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구나가 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상 대표의 전직은 골프 선수였습니다. 해외로 골프 훈련 나갈 때마다 하나 둘씩 모았다는 정크아트. 이제는 그의 일상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정크아트 작품들 중에 제일 애착품이 있어요. 제일 애착품이요? 따라오시죠. 애착품 소리에 신이 난 덕후. 이 작품이 저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착품.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등장했던 최고의 캐릭터. 이게 바로 범블비라는 로봇입니다. 동네에서 남들보다 로봇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지훈련이라고 타국에 가 있을 때 만났던 첫 작품이기도 하고요. 저를 정크아트 세계로 빠뜨려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정크아트 덕후로도 모자라 영화 덕후까지 넘보시는 건 아니죠? 이 캐릭터의 영화 이름과 개봉 연도를 말씀해주세요. 이거 좀 쉽네요. 2018년 12월이요. 정크아트 덕후로도 모자라 영화 덕후까지 넘보시는 건 아니죠? 네, 마지막입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과 개봉 연도라고 말씀해주세요. 스파이더맨이고요. 2002년이요. 덕후의 주방에선 어떤 음식들이 만들어질까 궁금한데요. 맛깔스러운 해산물 파스타와 싱그러운 샐러드, 고르곤졸라 피자까지. 정크아트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되게 깔끔하고요. 피자나 파스타 다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좋은 카페인 것 같고 레스토랑 같아요. 재미있는 볼거리들과 맛이 살아있는 레스토랑. 이쯤 되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오픈을 다시 하게 되면 제 정크아트 작품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작은 박물관처럼 다양한 정크아트들이 채워졌어도 미흡하다는 덕후.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인 덕후의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문을 연다는 와인 레스토랑. 입구부터 다양한 와인병들이 방문객을 맞아줍니다. 은은한 조명과 아늑한 실내 분위기. 와인 한잔하기 아주 좋은 공간인데요. 오래 묵을수록 좋다는 친구와 와인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와인 덕후의 행복한 놀이터입니다. 제가 덕후를 찾으러 왔는데 와인 덕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와인 덕후 박윤식입니다.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박윤식 대표. 그저 와인의 맛과 향이 좋아 몰두하다 보니 덕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는군요. 친구들과 접하고 거래 차원에서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와인을 즐기는데요. 와인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은 결과로 항상 나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찾아다니며 모았다는 와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빼곡한데요. 궁금증을 못 이겨 슬쩍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이 와인들은 1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500병 가량 있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에서 와인을 전공하고 와인 제조회사에서 실무 경력까지 쌓은 박윤식 대표. 손님들에게 와인을 알려주는 일만큼 즐거운 일도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그 포도주의 어떤 품종,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유래, 그리고 어떤 음식과 먹어야만 제일 맛있는지 뭐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모르고 먹을 때보다도 알고 먹으니까 그 맛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좀 배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의 레스토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인은 비싸서 서민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덕후가 사랑하는 와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와인은 뭐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인 마실 때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지인분들하고 좋은 음식 놓고 와인 맛있게 드시면서 세상 얘기하는 게 그때가 가장 좋은 와인 같습니다. 와인 전문가에게 배우는 와인 예절 함께 하시죠. 네, 와인을 드실 때는 처음에 이렇게 색을 봅니다. 이렇게 색하고 밀도를 보시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와인이든지 샴페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모든 와인들이 이렇게 맑아져 탁하던가 부유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흔드시고 나서 향을 맡아보시면 이 향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시음을 하시는데 드실 때는 입안 전체에다가 와인을 드시고 오물오물해서 다 느낄 수 있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시음법을 직접 보여주신다니 집중 또 집중.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마시면 보기는 좀 흉할지 모르겠지만 공기가 같이 들어감으로써 맛을 아주 다양하게 다 느낍니다. 입 전체적으로. 주방에서는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새우와 마늘, 올리브유를 주재료로 만든 감바스와 조리법도 쉽다는 단짠단짠한 찹스테이크. 맛있게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와인을 부르고 또 부르게 된다는군요. 사장님이 오실 때마다 음식이나 와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너무 잘 알아들어서 먹기도 편했고요. 가족들이든 연인들이든 다 모두에게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같고요. 어느 때나 와도 다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 즐기고 놀 수 있는 분위기여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 좋고 음식 맛있고 와인 정보까지 얻을 수 있으니 고객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10점! 여기서 잠깐! 와인 덕후와 함께하는 즉석 게임! 세 가지 종류의 와인 알아맞추기입니다. 사장님 잠깐 어디 가시면 네. 제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돌리고 돌리고 야바위꾼 흉내를 내보는데요. 제작진의 꼼수로 섞어놓은 와인을 제 아무리 와인 덕후라도 맛만 보고 알아맞추기가 쉬울까요? 다 확인하셨으면 네. 와인병을 네. 와인잔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이라고 살짝 긴장한 와인 덕후의 모습. 네, 정답입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늘 즐겨 마시고 손님들하고 마시면서 추천도 해드리고 하는 와인인데 잘 알아맞혀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와인. 와인 덕후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답니다. 좀 더 다양한 와인, 좀 더 많은 와인을 갖고 찾아서 지인분들과 같이 많이 마시고 그와 더불어 와인 좋아하신 분들 지금 해외 투어, 와이너리 투어, 미식 투어 많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같이 그런 투어도 다니고 좋은 와인 찾아서 다양하게 마시는 게 목표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덕후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바야흐로 덕후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계신가요?